지난 여름 이상기후의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추석 물가가 공포 수준입니다. 한 포기에 만 원이 넘는 배추, 김치 담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3kg 배추 한 포기가 12,000원. 지난해 3배로 말 그대로 금배추입니다. 가격만 물어보고 돌아가는 손님이 더 많습니다. 10명이 물으면은 3명? 3명? 다른 가게에서는 1kg 남짓한 작은 배추 한 포기가 7,000원. 그나마 겉은 시들었습니다. 이제 뭐 조금 먹어야죠, 뭐. 예전보다 좀 덜 하는 수밖에 없죠. 농협에서 특별 할인한다는 배추도 한 포기에 6,500원. 추석에 먹을 김치를 대여섯 포기만 담가도 재료값을 합치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. 배추값은 비싼데 배추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좀 망설이는 거예요. 다른 채소값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습니다. 제수용으로 쓰는 시금치는 한 달 새 3배 가까이 올랐고 무, 애호박, 풋고추도 지난해보다 두세 배가 비쌉니다. 상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가격이 올라 전체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마진은 절반 수준이라는 게 상인들의 얘기입니다. 나는 채소 파는데 다 금판에 그러고 가니 그렇게 비싸다는 거. 지난 여름 이상기후에 급등한 채소값. 소비자도 상인도 또 농민도 힘겹게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